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레이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돈에 꼬리표를 달아라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 써야 할 돈인지 목표를 설정하면 그만큼 돈을 모으기가 쉬워진다는 말인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모아야 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의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에서 재무 목표 설정과 자산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보험 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entibit.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준영 팀장께서 재무 목표 설정과 자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키움에셋 플래너의 최준영 팀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돈을 벌고 계시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거겠죠? 우리가 맛있는 걸 사 먹고 혹은 집을 사고 싶고 차를 갖고 싶고요. 뭐 자녀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혹은 나의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을 번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이 행위 자체는 내가 결국 어딘가에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지금 내가 돈을 모으고 있는데 언제 얼마나 써야겠다 대충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막연한 생각만 하는 것보다 재무 상담을 받게 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한 생각을 수치화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한 달에 저축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꿈들, 내가 돈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산해보시는 작업이 한 번쯤 필요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실전 컨설팅 사례 자산관리와 보험 컨설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산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재무 목표들, 우리의 꿈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담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37세 남성분이셨고요. 맞벌이 부부이시고 자녀는 두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저축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어요. 뭐 언제쯤 집을 사야겠다든지 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 특수한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10명이면은 한 5분 정도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저축은 하지만 막연하게 계획만 갖고 있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상담자님, 사례자님, 꿈이 있으십니까? 돈을 왜 벌고 계시죠? 인생의 목표가 어떤 거에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대답을 들어보니까, 아파트를 구하고 싶으시대요. 내 집 마련의 꿈.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갖고 계시죠? 예, 전세집 말고 이제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꿈들을 모두 다 꿈꾸실 텐데 아파트 구매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으신데 점 찍어주신 게 있나 봐요. 한 7년 후쯤에 입주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후자금, 노후자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노후에 은퇴 후에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한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면 둘이서 좀 편하게 먹고 살지 않을까. 애들 이제 시집이랑 뭐 이제 장가 보내고요. 30년 후쯤 은퇴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로 많은 건 못해줘도 자녀들 대학하고 하고 싶은 건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20년 정도 후에 자녀 두 명이 다 대학에 가면은 뭐 합해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으로는 뭐 이제 자동차 구입을 하고 싶으시대요.
이제 차가 좀 바꿀 때가 돼서 한 몇 년 더 타다가 좀 이제 좀 좋은 차를 이제 사고 싶으신데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 봐. 이건 사실 여자분은 좀 반대를 하셨는데 남자분이 좀 차를 이제 좀 바꾸고 싶다고 하셔. 남자들 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4년 후에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분의 목표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목표를 이루는데 과연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필요 저축금액 설정. 자, 제 계산하고자 하는 재무 목표가 아파트 구매가 7년 후고 목표 금액이 3억 원인데 아까 4억 원이라고 했던 거는 지금 현재 전세 자금을 1억 원을 뺀 나머지 3억 원을 말하는 겁니다. 상승률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요 금액 3억 원, 기대 수익이 7.5%로 만약에 내가 저축을 했을 때는 119만 원을 저축해야 된다. 이런 계산식이 나오는 건데 자잘한 계산식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무 상담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흐름을 좀 짚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 대학 자금과 자동차와 은퇴 후 노후 자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총 필요 자금이 합쳐서 총 얼마예요? 6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준비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 필요가 1억 2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6억 원 정도 필요하고 현재 1억 2천을 모았고 대신 이분은 부채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1억 2천만 원 나머지 4억 8천만 원의 목표 자금을 내가 달성을 해서 이 꿈들을 다 이루려면 4억 8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 4억 8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 그것도 수익률이 은행 금리인 2%가 아니라 6% 정도로 투자가 되어야지만 이분이 목표로 하는 4억 8천 그리고 꿈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냥 저축만 단순히 그냥 은행에다 적금만 붙고 계셨거든요. 아니면은 2천만 원 정도는 CMA 통장에 넣어두신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거를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자, 보시면은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변경 전 재무 상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 소득이 부부 합산 510만 원에다가 보너스가 한 1년에 뭐 중간에 추석이랑 설날 해가지고 800만 원 정도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이 576만 원, 그리고 지출이 190만 원, 기타 지출이 146만 원인데 이분이 보험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싼 보험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일반 기타 지출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총 지출이 546만 원에 예비비는 30만 원씩. 그래도 이분이 어느 정도 예비비는 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비비 통장을 따로 운영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 보험료라던가 뭐 이제 1년에 몇 번씩 나가는 걸 이걸 비정기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관리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자, 변경 전 재무 상황 이렇게 됐는데 저축 금액은 제가 보니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200만 원만 저축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까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죠? 2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죠. 6%로 투자했을 때요. 그러면은 보장성 보험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험료로만은 지금 나가고 있는 돈이 100만 원 가까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37세 일반적인 4인 가족에서 보험료 100만 원은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리모델링을 했는데 부부의 고액종신보험을 하나씩 갖고 계셨고 자녀들의 어린이보험 및 통원보험 이런 거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0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줄어들어서 한 60만 원 정도로 이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한 30만원, 40만원이 저축화해서 금액이 늘어났죠. 그리고 미약인 지출이 파악됐어요. 알 수 없는 지출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들 만약에 내가 언제 어디다 쓰고 있는지 한번 쭉 적어보시면은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하고 내가 쓰는 돈하고 그리고 내가 수입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생겨요. 만원 단위로 똑 떨어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약인 지출, 내가 이만큼 벌긴 벌었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 지출들,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저축으로 설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활비 통장에다가 내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쓰는 생활비만 이체를 시키면은 그 안에서 쓰시면 되겠죠. 별 무리 없이요. 자, 그래서 변경 후 재무 상황입니다. 일반 지출에서 10만 원이 줄었네요. 아까 미약인 지출이 줄었다고 했죠. 그리고 기타 지출에서 126만 원. 여기서 또 보험료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축이 240만 원 정도로 증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40만 원 정도를 내가 200만 원 저축하던 분이 4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는 그대로 두었고요. 자, 이분이 상담 사항인데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일반 지출은 줄이기가 힘들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우리가 뭐
허튼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비 쓰고 뭐 기름값하고 뭐 통신비 뭐 유류비 뭐 기타 뭐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출이 갑자기 그걸 내가 190만 원 쓰신 분한테 뭐 절반으로 줄이세요. 안 그럼 힘듭니다. 이게 사실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고 하셨고 불필요한 보험 정리는 동의를 하셨어요. 제가 이런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하시면은 보험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서 이분이 납득을 하셨고 그리고 재무 목표는 유지하고 싶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녀들 대학 보내고 부부의 노후 자금을 만들고 싶고 이런 거는 또 재무 목표를 유지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기간이나 금액 등도 그대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250만 원 정도를 내가 저축을 하고 6%로 목표 수익률을 냈을 때 이 목표들이 이루는 게 가능한 건데 나는 6% 말고 그냥 안정적으로 은행 금리 정도만 한 2, 3%만 했으면 좋겠다 하실 분들은 250만 원이 아니라 높은 금액을 더 저축을 하셔야겠죠. 400만 원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재무 목표의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7년 만에 집을 사고 싶었다는 거를 그게 힘드니까 좀 10년째 사시는 걸로 미루세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금액. 그러니까 내가 4억짜리 집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2%로 만약 저축을 하면 힘들 테니까 3억짜리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처음에 상담한 그대로 한번 할 수 있으면은 그대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두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셨어요. 이게 잘 몰랐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산 관리를 내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의 자산을 내가 체크를 해봐야겠다. 해야 되겠구나 펀드 관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거를 인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펀드 관리 및 변경 교육을 제가 병행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1년간 자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렸습니다. 지금 저축 금액이 240만 원 있으신데 일단 피사의 변익 유니버셜 보험을 100만 원을 이제 책정을 해드렸고요. 목표 수익률은 7.5%로 잡았어요. 이 활용 방안은 수익률 추구 및 중장기 자금 마련인데 그 다음 정기적금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대로 유지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목표 수익률은 2%죠. 그리고 목돈 마련, 경제 상황에 따라 펀드, 부동산 등 재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으로 어느 정도 적금을 부으시면서 이 돈으로 1년 동안 모았으면은 이 돈을 내가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혹은 몇 년 더 모아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구매하셔서 수익률을 노리신다거나 이런 플랜도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에 이제 변액 유니버셜의 간접 투자를 통해서 펀드 관리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펀드를 변경하면서 수익률을 쫓아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큰 리스크 없이 뭐 목표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00만 원 정도는 운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연금저축펀드 이분이 이제 그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40만 원 정도 증권사에서 가입시켜드렸습니다. 이것도 목표 수익률이 재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내가 펀드 변경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소득공제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해드렸는데 이 연금저축 펀드라는 게 가입할 때는 좋지만 중간에 해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해지를 하면 내가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들을 이제 세금으로 다시 토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후에 이거를 개시를 하셔야 돼요. 그때도 연금소득세가 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 전에 기타 가산 그 해지 가산세랑 붙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40만 원 정도는 연금저축펀드를 드셔서 소득공제랑 이제 노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돈은 현재 2천만 원 그냥 통장에 갖고 계시는 걸 랩어카운트라는 상품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상품인데 목표 수익률을 7% 정도 잡으시고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서 이 상품은 이제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이제 펀드 변경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 가입자가 그냥 어느 정도 지정만 해주면 그에 맞춰서 증권사가 해주고 중간에 얼마든지 돈을 빼도 괜찮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과 유동성을 고려해서 이런 상품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운용이 됐을 때 목표 수익률이 한 6% 남짓 나오는데요. 이렇게 240만 원씩 목표 수익률의 6%를 남짓을 하게 되면은 목표 수익률 설정이 중요한데 이 6%를 내가 1년 동안 재테크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내가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6%를 넘어야 했는데 내가 올해에 넘었을까? 못 넘었을까? 넘었다면은 어우,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넘어 주세요. 해야 되는 거고 못 넘었으면은 내가 좀 노력을 해야겠구나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구나라고 돈나무를 계속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가만히 있으면은 휴지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돈을 자꾸 가꿔주고 아 이쁘다 이쁘다 해주셔야지 돈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돈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떤 상품이든 그 간에 이렇게 운용을 하시면요. 이렇게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렸을 제가 세부사항은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이분이 4년째 자동차를 사고 싶으시고 7년째 집을 사고 싶으시고 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7년 정도까지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7년 동안 둘이서 열심히 모으셔서 차도 사시고 집도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루고 났으니까는 목표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남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때에는 어머님이 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가사에 충실을 하셔도 충분히 남은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플랜을 인생 플랜을 쫙 짜드렸죠. 또 굉장히 좋아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분이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직접 내가 수취화를 하고 얼마를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니까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희망이 보이는구나. 내 집 마련에 희망이 보이고 노후를 즐겁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다가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는 꿈과 희망과 그리고 앞으로 돈을 모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수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본다면은 어느 점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셔야 되는지 미리 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아까 필요 저축금액 설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었겠는데 총 필요 자금이 있으면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꼬리표를 붙이고 나서 필요 월 저축금액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씩 저축해야지 내가 얼마를 모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내야지 모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요. 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시고 이 만약에 목표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저축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필요 시기, 그러니까 주택을 사는 시기를 뒤로 늦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또한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막연히 돈을 벌고 막연히 언제 써야겠거니 하는 것보다 수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돈에 꼬리표를 달았을 때 여러분의 목표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 명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재무 목표 설정과 자산 관리에 대해 최중현 팀장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최중현 팀장과 함께 QMS 플래너 서정화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 재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또 자산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점 뭐가 있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뭐 보험 플래너 이름답게 상품이라는 것 자체를 종신보험의 CI 보험을 어떠한 뭐 연금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품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을 가입하고서 이걸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은 좀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많이들 가입하세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상품을 가입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랑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을 정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그리고 나서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오늘 꼬리표라는 말이 많이 나왔듯이 이 재무 목표를 설정한 것을 그 어떠한 금액을 모을지에 대한 금액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꼬리표를 달아서 이게 연금으로 사용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설정을 했으면 기간이 나왔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구나 또는 언제 돈이 쓰이겠구나 이런 기간들을 정했다면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금액에 따라서 이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수익률을 맞는 상품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재무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셨던 그 이야기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그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산, 어찌 보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이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면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산 관리라는 부분 마찬가지로 자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익률을 만드는 것 또는 처음에 종잣돈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후에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가 안 된다면은 거꾸로 이 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펀드 변경을 통해서 이 관리, 이 수익률을 지킨다든지 이 돈을 지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리, 그 다음에 그 돈에, 모은 돈에다가 꼬리표를 달아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는 것, 그런 것을 잘하는 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따라가신다면 전혀 문제 없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잘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 목표는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자산 관리는 이후 수익률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무료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네, 보험이 비과세가 된다고 그러는데.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좀 해야 될지 몰라서 추천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요. 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 추천 받고 싶으세요? 예, 예. 네, 현재 그런 가입된 보험 상품은 없으시고요? 아, 뭐, 실손보험이나 이런 건 있는데. 네. 예, 뭐, 금리가 하도 낮으니까. 네. 예, 뭐 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어요. 네, 보장성 보험만 갖고 계시고 저축성 보험은 없으신 거예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그 이분 저축성 보험 쪽으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품 추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일단은 비과세가 되는 상품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 뭐 기존에 투자를 해보셨던 적이나 아니면 뭐 적금 뭐 그 외에 해보셨던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적금도 해봤고 펀드도 했는데 올해 했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제자리가 됐어요. 아, 네네. 해본 적은 있어요. 아, 해본 적은 있으시고요. 그러면 네. 일단은 먼저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가 있으신데 간단하게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뭐 10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그 금액을 넣으시고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끝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재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10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하시려면 저축보험이 좋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입을 하시면 10년이라는 기간만 지킨다면 비과세를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혜택을 보시고 연금 때까지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 계속 굴리실 수가 있으세요. 계속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제 돈을 불리시다가 연금을 받는 시점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80세이시다 그러면 80세에 받으실 수 있고 65세쯤 됐는데 갑자기 돈을 조금 더 빨리 받아야겠다 싶으시면 조금 땡겨서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금액적으로 지금 비과세 혜택을 보시겠다면 저축보험이 좋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저축보험을 뭐 연금으로 나중에 받겠다라고 만약에 마음이 조금이나 있으시거나 그러시다면 저축보험을 가입하고 10년 뒤에 어차피 연금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비과세 혜택 보시고 그러면서 연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으세요. 근데 이 연금보험 상품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공시이율 상품으로 나눠지는 게 있고 하나는 투자성으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적금도 해보셨지만 펀드나 이런 것도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나 이런 것도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운영을 잘하신다면 기존의 공시이율 상품보다는 이렇게 저축성 상품, 투자성 상품도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펀드도 그런데. 네네. 이게 투자 상품을 그렇게 길게 해도 되나요, 이게?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운영하실 때 조금 어려우신 면도 있고, 직접적으로 수익이 안 난 상태에서 빼게 된다면 결국 손해가 나는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리스크가 있다면 지금 이 뭐 변액 유니버셜 연금보험 안에 있는 약간의 투자성이 좀 있지만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만약에 주식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최근 뭐 안 좋았던 종합주가지수가 안 좋았던 그 시기 같은 경우는 뭐 채권형으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그 내려가던 그 종합주가지수에 따라가지 않고 채권 수익률로 어느 정도 수익률도 지키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펀드 변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시다 보니까 이 어떤 상황에도 대응이 조금 빠르실 수가 있고 이것 또한 국내나 해외나 또는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다양하게 또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더 되셔서 이 관리나 이런 차원이 펀드보다 훨씬 더 좋으세요. 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네. 네,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만약에 매달 납입을 하시는 부분은 사업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만약에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목돈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방에 그냥 일시납으로 거치로 바로 넣으시게 되면 사업비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시로 넣으시게 되면 사업비가 거의 없으시거나 다름이 없고, 만약에 매달 납입을 하시는 거라면 약 10년간, 물론 뭐 7년이나 그 외적으로 계약 유지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다 빠져나가지만 그런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그 보다 더 큰 금액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보다 큰 비과세 혜택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앞에서 빠져나갈 뿐 비과세 혜택이란 더 큰 걸 위해서 작은 것은 조금 이르시더라도 큰 걸 더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변액이 더 낫다. 네. 만약에 펀드 운영이나 이런 걸 또 해보셨고 펀드나 주식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변액 유니버셜 상품이 좋으시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 펀드를 조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감수하기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차라리 공시이율 상품으로 그냥 일반 연금보험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예. 저축보험은 10년 기간 유지를 하는 거라고 하고요. 또 연금보험은 연금 받기 직전까지 운영하는 거라고 하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요. 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주식펀드로 운영되는 상품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보험금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좀, 부동산이 조금 있는데. 네. 아들, 이제, 상속에 관한 거를 좀 여쭤보려고. 네. 보험으로, 상속이 그 절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네. 저번에 한번 그, 방송을 보니까. 네. 우리 최준영 팀장인가? 그분이 네. 그,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그랬었죠. 예, 상세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보험을 통해서 좀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신 거죠? 네네. 네. 자녀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 있으시고요. 네, 예. 네, 상속 시 세금 절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네. 그 팀장님께서 그때 보험 상속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방송을 네네. 보고 전화 주셨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한번 상담 좀 잘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금 고민이 좀 있으시다고요? 네, 네.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부동산을 갖고 계신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세금에 자녀가 물려받았을 때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예, 지금은 당장은 아닌데. 네, 네. 저번에 그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상속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네. 그래도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죠.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 상속하시는 그 상속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이제 상속세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망 시점에 상속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보험에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사망보장을 해준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망보장 금액이 상속세하고 비슷해진다면 내가 종신보험이 만약에 사망금액이, 사망보장 금액이 만약에 2억이 걸려있다. 그렇게 가입을 하셨다. 그랬을 때 보통 내는 돈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나는 1억이나 1억 5천만 원을 분납을 하고 월납을 하고 나중에 사망 시점에 발생하는 돈을 그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버리면 되는 거죠.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요. 네네. 이게 그 상속세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냐면요.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준비하지 못하면 이 부동산을 현금에 마련해야 되니까 법원에서는 이걸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경매로 넘기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을 다 책정을 받지 못하고 그때 시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뭐 70%라든지 60% 이 유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팔리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상속세를 떼고 주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배우자나 아니면 아들이 받게 될 재산이 반토막 나실 경우가 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상속세에 대한 거를 준비를 미리 하시는데 실례지만 지금 어느 정도 혹시 자산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금 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일괄 공제나 여러 가지 공제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실 때 자산이 뭐 20억 미만 정도다라고 하시면은 크게 상속세를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자산을 부동산 자산을 갖고 계신다 현금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하시면은 얼마간이라도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돈을 적은 돈으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59세라고 하셨나요? 네네. 50, 나이가 59세이신가요? 시청자님이? 네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종신보험의 가입 시기가 사실은 60세나 65세 정도가 지나면 가입이 힘들어지니까 조금 지금이라도 미리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금 갖고 계시는 상속세 부분이 조금 이해되셨나요? 제가 설명 어떻게 해드리는 게? 네, 조금 이해가 됐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 조금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게 아무 생각하고 생각이 없다가 네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세금이 상속세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네요. 이제 갖고 계시는 부동산을 이제 상속받았을 때 경매가 되고 어쩌고 하면은 60% 내지 50%밖에 상속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만약에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어차피 둘 다 사망 시점에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납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나눠서 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조금 더 덜 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속세를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자를 절대 아버님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청자님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자녀분이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이제 시청자님으로 하셔야 되고 수익자는 아드님으로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수익자가 상속받는 사람이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거 잘못해서 이제 그 시청자님 앞으로 전부 다 가입해버리면은 그것까지 이제 상속가액에 포함이 돼가지고 더 많이 상속세가 되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녀가 그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보험료가 만약에 무리가 된다면 그 시청자님이 생활비를 아드님한테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시는 상황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들이 그 아드님이 어느 정도 이제 지출 관리도 하게 될 거고 어차피 지금 시청자님 자산이 결국 아드님 자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생각할 때 열심히 내야지 내가 나중에 아버지 자산을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좀 생길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종신보험 가입하실 때요.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로 하시고 피보험자를 아버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3938님이 보내주셨네요. 생명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팀장님,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앞에 방금 말씀 이제 사례자분 시청자님처럼 이제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뭐 종신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뭐 부동산을 상속할 일 또는 자산을 상속할 때 이러한 사망보험금을 매칭시켜 가지고 가치나 세금 부분을 일단 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또는 가장 큰 주 소득원 가장분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버시다 갑자기 소득을 못 벌게 되면
생활비나 또는 대출 또는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 안 컸다면 이런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 큰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이나 이름답게 이건 이 보험 자체는 생명사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워 계셔가지고 소득을 계속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태, 후유장애가 되는 상태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보험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손해를 봤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과는 다르게 생명, 그다음에 또는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을 손해보험보다는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술이나 이런 부분도 챙기셔야 되는데 손해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치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에 청구를 했을 때는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1종, 2종, 3종 예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5종까지 나눠져 있어서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술, 생명이라는 큰 거를 다루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 대한 것들을 그 수술의 종수에 딱 접목만 된다면 저쪽만 된다면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는 안 나오는 그런 상품들까지도 생명보험사에서는 수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연금저축보험을 다루는 손해보험사와는 다르게 연금보험을 다루는 이 생명보험사는 큰 걸 다루기 때문에 큰 혜택, 비과세라는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와 상반되게 실손의료비라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손해라는 부분에 마찬가지로 그 외적인 뭐 골절진단이라든 골절수술, 화상진단, 화상수술 이런 자재구리한 것들에 대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있는 이유, 그냥 보험회사라고 이름을 명칭하지 않고 생명보험, 손해보험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명사 정도 하나, 손해보험사 하나 정도를 가입을 하셔야 되고 생명보험사에서 말씀드렸던 사망, 후유장애 또는 수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연금보험이나 이런 저축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도록 생명보험은 꼭 하나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님, 이 생명보험은 사망 보장이나 재해 수술과 같이 손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들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2911님이 보내주셨네요. 환급형 보험과 소멸성 보험 어떤 것이 좋을까요? 팀장님, 보험 상품을 보니까 환급형이랑 소멸성 이렇게 선택을 하게 그렇죠. 돼 있던 것 같던데요. 네. 차이가 뭔가요? 이제 보통 그 환급형 보험과 소멸성 보험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급형은 말 그대로 내가 돌려받는 건데 뭐 낸 돈 다 돌려받습니다. 뭐 만기 시에는 모두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뭐 광고에서 막 그러잖아요. 이걸 다 돌려준다고요? 막 그러면은 아이고야 이건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가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보험들의 특징은 굉장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보험료로 거기 보장성 보험료는 일부분만 차지하고 그렇게 다 냈을 때 나중에 만기 시에 돌려준다는 건데 보통 보험을 보면은 만기가 거의 80세에서 100세죠. 그러면은 환급형 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돌려주긴 돌려줘요. 근데 그게 80세나 100세에 돌려주는데 그러면 반대로 가입하는 사람이 보통 한 30대나 40대 가입을 해서 80세 혹은 100세 그 돈을 받아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멸성으로 가시는 게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을 이제 가져가실 때는 그 소멸성으로 가져가시는 게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보장적인 측면도 조금 더 챙기실 수가 있고요. 환급형 보험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낸 돈을 돌려받는 걸 좋아하는데 물가 상승 가치를 따졌을 때 화폐 가치가 지금의 3천만 원을 내는 거하고 80세, 100세에 받는 3천만 원은 확연히 다르니까요. 환급형 보험보다는 소멸성으로 가져가시고 저렴하게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환급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80세에서 100세쯤 뒤늦게 돌려주는 데다가 그때 가면 화폐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환급형보다는 소멸성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보험플레이 119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고민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네. 제가 그 현대해상에 네.
부댕꽃 어린이 보험을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지금 우리 아이가 18살인데 네. 지금 이거를 매월 한 64,300원 이렇게 네.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년 납이고요. 네. 30대 만기라고 하는데 네. 예, 이게 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아직도 더 낼 날이 많은데 네. 계속 이대로 유지해도 좋은지 모르겠고 네. 또 하나는 그 이제 큰딸아이 들었을 때는 막 이것저것 상품권도 준다 그러고 혜택을 줘서 네. 제가 우리 그 작은 아이 것까지 또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앞으로도 유지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6살 여자아이시고요. 18살. 네, 18살이시고 현대해상의 구댕굿 어린이 보험 가입했다고 하셨어요. 네. 네, 매달 64,000원 정도 내고 계시고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네? 가입이요.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10년도에 했어요. 2010년에 하셨어요? 네. 만기는 30세까지신데 30세까지 네. 쭉 이 보험을 유지를 해도 좋을지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 두 아이나 들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한 아이도 아니고 둘이라서 좀 부담이 예, 되시죠? 예예. 조언을 좀 구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네. 지금 10대 여자아이 따님 분이신데요. 네. 30세 만기까지 계속 보험을 유지를 할지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거든요. 네.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구댕굿 어린이 CI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했어요. 예, 예. 딸아이가 둘 다 이제 18살 뭐 그리고 나머지 15살 뭐 예, 예. 네,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기는 해요. 이 CI. 그러게요. 네. 그때는 되게 좋다 그랬어요. 맞아요. 막 상품도 네. 막 나눠주면서 막 그, 네. 그 아줌마들 사이에서 약간 이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막 끌었던 보험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금액보다 지금 30세 만기시네요, 보험이. 네. 그래서 지금. 더 내야 돼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30세 만기 보험을 갖고 계신데 이제 네. 만기가 짧은 보험을 어린이 보험들을 보통 이제 가입을 할 때 만기가 짧은 보험들을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30세 만기로 보험을 설정해 버리면은 만약에 아이한테 뭐 병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디스크가 있다던가 이런 질병 상황이 발생을 해 버리면은 30세가 지나면 보험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절당한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그 질환이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요. 네. 만약에 딸아이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그럴 때. 네, 그래서 지금 30세 보험은 웬만하면은 좀 피하시고 어릴 때라도 자녀 나이가 어리더라도 80세나 100세 만기 주로 자녀들은 100세 만기로 보험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비싼 보험을 짊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님도 지금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네. 100세 만기라고 하면 제가 몇 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 20년 납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자녀한테 한, 네. 100살까지 붓는 게 아니라 그렇죠. 20년 납이라고요? 그렇죠. 20년 동안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네네. 자녀가 만약에 나중에 물려받게 하실 거면은, 네. 한 30년 납으로 하시면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지겠죠? 물려받게 하려면? 네네. 네네. 그랬을 때 지금 어머님 내고 계시는 보험이 네. 그 만기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죠? 뭐 그 진단비 나오고요. 네.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 이랬을 때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뭐 그냥 그 후유장애나 수술 입원 했을 때 나오는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입원비가 하루에 5만 원 나오는 거고요. 많이 나오네요. 이게 좀 세게 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막 가입하실 때 막 다 된다, 네. 막 엄청나게 보장이 많다 이렇게 가입을 하셨나봐요.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비싸 보이는데, 네. 지금 만약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하신다고 해도 따님들이 나이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내는 수준과 비슷한 혹은 더 저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충분히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금액은 저렴하게도 간다고요? 네, 금액은 비슷하게 설정이 되고 100세까지에다가 네. 그리고 뭐 진단비 방금 5천만 원씩 있다고 하셨는데 네. 똑같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도 금액이 비슷해지니까요.
이 부분 아, 좀 그래요? 생각을 하셔서 후유장애나 네. 수술비, 입원비들을 좀 포기하시고 네. 그런 건 어차피 뭐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것들은 사실 받아봐야 몇 푼 안 되니까 그것보다 정말 필요한 진단비나 아니면 실손의료비 이런 꼭 필요한 것 위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따님이 취직을 하시면은 그때 자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시청자님. 아, 예, 예. 아, 네. 시청자님. 현재 네네. 자녀님 보험은 20년 납입에 100세 만기로 가져가면 좋다고 하고요. 30년 네. 납입으로 하시면 또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실손 의료비 위주로 먼저 알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전화 주세요. 네, 제가 궁금하면 다시 연락드리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의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2928님이 보내주셨네요. 사회 초년생인데 보험 가입 어떻게 시작하죠? 팀장님, 보통 입사 후 5년 이내면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어떤 보험 상품으로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 이제 입사하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5년 정도라고 보는데 이제 뭐 그거 차이 있겠죠. 5년 정도 이내라 그러면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보험 쪽이라면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는 보장성과 저축성, 저축도 분명히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잘못하는 부분이 쓰고 나서 남은 거를 모으겠다고 하는데 모으고 나서 모을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시는 게 나중에 더 행복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중에서 저축에 대한 그런 계획 내가 4년 후에 차를 산다든지 또는 7년 후에 집을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저축성 보험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혹시나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집안에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 부분을 가져가셔가지고 부족한 부분 없이 그 다음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고졸 취업으로 하시는 분들 20살 분들 같은 경우는 20살 이제 보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21~22살 정도까지도 가능하신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린이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험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5천만 원이나 입원비도 3만 원이 아닌 5만 원 이렇게 크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 봤자 1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한 친구들은 어린이 보험을 조금 빨리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다음에 뭐 비과세 혜택을 미리 생각이 있다면 미리 가입하셔가지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뭐 30살이나 35살에 이미 벌써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가져가신다면 뭐 보장성 부분이나 저축성 부분 전혀 문제없이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사회 초년생 분이라고 하셨는데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2827님이 보내주셨네요. 연금저축보험은 뭐고 연금저축펀드는 무엇인가요? 팀장님 언뜻 네. 들으면 이 두 가지 상품이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일단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이제 소득공제용을 받기 위한 상품이거든요. 이제 노후도 마련하면서 준비하면서 소득공제로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좀 더 이제 환급을 받자 혜택을 받자는 건데 연금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은행에는 연금저축 신탁이 있고 그 증권회사에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능은 다 비슷하지만 기존의 사업비를 조금 더 차감을 합니다. 다른 두 가지보다요. 그래서 처음에 해지했을 때 중간에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원금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런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어느 정도 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를 줘요. 금융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를 주면서 안정적으로 장기로 갔을 때는 연금저축보험이 안정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만큼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세금 부분만 떼이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돌아온다는 점 대신에 그 이자가 얼마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증권사는 말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재간접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나면은 그만큼 내가 노후에 받을 돈도 많아지지만 관리를 안 하고 수익이 엉망이면은 그만큼 내가 넣은 돈도 손해볼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구분해주시면 좋겠고요.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은 나중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챙기고 그리고 노후도 준비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레이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안내드린 참여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플레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